오늘의 앱진 주요 마립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이스케이피스트입니다. 어쌔신 크리드는 비디오 게임계의 X파일이며 여기서 멈춰야 한다. X파일이 글쓴이에게 한 가지 가르쳐준 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언제 끝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X파일 주인공 폭스 멀더의 진실을 향한 끝없는 추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작자 크리스 카터가 자기의 그 외계인 음모론을 꾸역꾸역 11개 시즌 모든 드라마에 쑤셔 넣은 걸 말하는 거죠. 물론 처음엔 재밌었죠. 어떤 외계 존재의 그림자를 살짝 엿보는 일이 말이죠. 글쓴이를 포함 X파일 팬들은 그 살짝 보여주는 조각들을 가지고 외계인의 엔드게임은 무엇일지 주구장창 추측해보며 놀았었죠. 그러나 한 3시즌에서 4시즌 지나자 담배 피는 남자가 등장해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신호였죠. 매 시즌 피날레마다 글쓴이는 리틀 그린맨이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그만 자기들 UFO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X파일은 매 시즌 자기들 세계관에 끔찍한 레이어를 추가했죠. 마치 통제 불가능하게 껍질을 쌓고 있는 굴처럼 말이죠. 똑같은 방식의 플롯 피로감이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감돌고 있고 이제 유비소프트는 그걸 멈춰야 할 때입니다. X파일의 외계인 파트가 그렇듯 어쌔신과 템플러 사이에 고대로부터 투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에게 고대의 음모에 동참하는 느낌을 줬고 주인공은 혼자가 아니라 세상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많은 이들의 하나라는 느낌을 줬죠.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섞은 것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서 게임은 스스로 점점 자기들이 구축한 신화를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게임의 재미를 망칠 지경까지 말이죠. 유비소프트에는 X파일 제작자 크리스 카터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쌔신 크리드의 창시자 중 최후의 인물은 신디케이트 이후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근데 유비소프트 내 누군가가 그 뒤죽박죽으로 뻗어있는 배경 스토리를 끝끝내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X파일과 마찬가지로 어쌔신 크리드도 그 전체 프레임을 그만 놓아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어쌔신 크리드 3가 한 국면을 종료하기 딱 좋은 시점이었죠. 그러나 고대의 아티팩트를 계속 등장시켜 스토리와 섞는 등 그 신화는 계속 부풀려져만 갔습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죠. 애니머스라는 가상현실 기계의 존재는 어쌔신 크리드의 늘 말썽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의 행동을 게임 속 세계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만드니까요. 우린 사실 산업혁명 시대에 악랄한 자본가에게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게임 속 게임을 플레이한 거죠. 어쌔신 크리드 최근 3부작은 거기서 약간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과거로부터 끄집어내 관심도 없는 현대 지식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나 깨게 되죠. 근데 애니머스의 존재는 어쌔신 크리드 신화를 이제 보내줘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템플러가 세상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건 흥미로운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건 다소 모욕적인 컨셉입니다. 특히 최근 나온 어쌔신 크리드 게임에서는요. 인간은 그들 뒤에 무슨 비밀 조직 없이도 충분히 잔혹할 수 있으며 그런 거 없이도 고대 문명의 유물들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꼭 무슨 비밀 조직이 연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오리진, 오디세이, 바랄라는 그래도 현명하게도 시리즈의 빅픽처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위 먼저 온 자들 어쩌고 하는 컨셉이 여전히 게임을 뒤로 잡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어쌔신 크리드에서 빛나는 점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카산드라가 불운한 섬 주민을 돕는다든지 그녀의 아빠를 찾기 위해 분투한다든지 그런 것들 말이죠. 약자를 보호하는 일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나를 괴롭힌 자에게 복수하는 일 역시 정말 원하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고대의 스태프를 찾는 일? 글쎄 그건 제끼고 싶습니다. 게임 속에서 우린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결과를 낳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오디세이는 카산드라가 어떤 운명을 맞을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X파일은 독자적인 초자연적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X파일 시리즈에는 환풍구를 기어다닐 수 있는 간을 먹는 연쇄 살인마도 나오고 독거미를 토해낼 수 있는 고개사가 나오고 피부가 나무껍질로 되어 있는 생물이 등장하죠. 그 외에도 많고요. 어쌔신 크리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어떤 마법적 요소라도 있으면 다 고대 테크놀로지와 연관되어야만 한다는 그 자신의 공식 때문에 어쌔신 크리드는 역사에 존재한 가장 흥미로운 전설과 몬스터를 써먹지 못했습니다. 어크 오디세이는 거대한 해양 짐승이 인카운터로 꼭 나와줘야 하는 작품이었으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은 상어였습니다. 이건 크라켄, 메갈로돈, 기타 등등 멋진 해양 짐승을 마음껏 풀어놓은 시 오브 시브즈와 대조되죠. 오디세이는 겨우 메두사 정도를 출연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크 바랄라와 마찬가지로 이 시리즈는 해당 지역 신화에 깊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그 엄격한 내러티브 구조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 엑스파일과 어쌔신 크리드는 둘 다 끝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화가 너무나 끔찍한 스토리에 꼬여들어가 의미 있는 결말을 내기가 쉽지 않게 됐죠. 엑스파일은 추가 시리즈가 취소되면서 드라마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실타래들은 영원히 매듭지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에는 좋아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 게임이 나올 때마다 그 썩은 내 나는 부패한 플롯이 계속 추가되는 걸 보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습니다. 어쌔신 크리드의 재미는 정의를 구현하고 용병리를 수행하고 세상을 탐험하고 기타 등등 여러 사이드 활동들을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어크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플롯과 관련 없는 걸 할 때 말이죠. 게다가 그 길게 이어져 온 플롯은 신규 유저가 시리즈에 입문하는 데 진입 장벽이 되고요. 그러니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다음 어쌔신 크리드 게임은 무슨 에덴의 조각이니 헤르메스의 스태프니 기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맥거핀들을 등장시키는 걸 놓아줘야 합니다. 특히 암살의 재미를 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국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현대 파트 헛소리들을 버려야 하죠. 어쌔신 크리드는 엑스파일과 달리 언제 놓아줘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네요. PC 게임이 레딧입니다. 바라임을 솔로로 플레이하려는 친구들은 조심하라. 바라임이 현재 널리 찬양받고 있는데요. 그걸 듣고 그순이도 바라임에 뛰어들었습니다. 소문대로 좋은 게임이지만 솔로로 플레이할 경우 주의하라고 하네요. 현재 레딧에서도 많은 유저가 이 게임을 솔로로 즐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특정 지점에 이르면 문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진다면서요. 특정 아이템 하나 구하기 위해서도 수시간을 노가다 해야 하고 적들은 무진장 강해지고 한 방에 우리를 죽입니다. 이런 점이 간과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많은 유저가 허니문 페이지이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러나 며칠에서 몇 주만 더 지나면 문제가 더 또렷이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바라임은 명백히 여러 명의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니 전적으로 솔로로 할 거면 구매에 신중하라고 하네요. 첫 15시간에서 20시간은 굉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솔로로 하면 너무 어렵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서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로펌이 플스5 듀얼센스 드리프트 문제로 소니에 집단 소송을 걸다. 드리프트 문제는 패드를 가만히 두는데도 커서가 미묘하게 계속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나 봅니다. 소니가 고소당하면서 닌텐도, 엑스박스, 플스 모두 컨트롤러 드리프트 문제로 고소당했다네요. 댓글을 읽어보니 옛날 세대 컨트롤러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군요. 니치 게이머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엘리트 데인저러스, 필러스 오브 이터니티, 기타 등등이 추가된다. 2월 18일자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필러스 오브 이터니티 2, 데드파이어 얼티밋 에디션이 추가됩니다. 옵시디언이 MS 밑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이 일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러스2는 필러스1보다 메인 스토리 파트는 약하다는 게 정설인데요. 좀 더 자유로운 탐험이나 전투의 다양성을 선호하는 유저는 필러스2를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필러스2 외에도 2월 18일에 코드베인, 렉페스트가 게임 패스에 들어옵니다. 2월 23일에는 킬러킨 블랙이 들어오고요. 25일에는 더트5, 엘리트 데인저러스, 슈퍼핫이 들어오는군요. 락페퍼 샷건입니다. 피직스 기반 검술 게임 헬리시 커트가 출시했다. 게임 부시도 블레이드는 시대를 뛰어넘어 전설이 된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1997년에 나온 플스 게임은 그저 콤보와 헬스바가 아닌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도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메카닉을 이용한 게임이었죠. 그 이후로 부시도 블레이드와 비슷한 작품은 무척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리시 커트가 앞서 해보기로 스팀에 출시했습니다. 얼핏 무척 부시도 블레이드와 비슷합니다. 칼이 나오고 듀얼이 나오고 원샷 원킬이 나오니까요. 근데 헬리시 커트는 피직스 기반 움직임을 넣음으로써 부시도 블레이드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네요. 헬리시 커트는 약 2년 정도 앞서 해보기를 거칠 거고요. 지금 200개 정도의 리뷰가 달렸고 그중 97%가 긍정적입니다.
PC 게이머입니다. 이 새 타워 디펜스 게임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버전 플랜츠 대 좀비다. 크립토 어게인스트 올 오드에서 우린 사이버 보안 기술자가 될 해커와 기타 블록체인의 위협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워 디펜스에 기지 건설 시뮬레이션을 결합했군요.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인 우린 비트코인 초창기에 무슨 현상금이 달린 임무를 수락합니다. 해킹 활동이 심해져 암호화된 공간 전체가 위협받고 있었죠. 커뮤니티 게시판들을 읽어보고 다른 유저와 이야기하다 보니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배후의 음모 세력도 우리의 정체를 밝혀내려 하죠. 게임 플레이는 한마디로 암호화폐 버전 플랜츠 대 좀비라고 합니다. 게임은 3월 2일 스팀으로 출시할 예정이고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유튜브입니다. 블라스퍼머스와 블러드스테인드 콜라보 발표. 블라스퍼머스의 주인공 회귀하는 자가 블러드스테인드의 주인공 미리암과 새로운 동맹을 맺습니다. 이 블라스퍼머스, 스트라이프 앤 루인 모드는 미리암과 팀업을 이루는 것 외에도 새로운 도전방과 보스 러쉬 모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어를 지원할 거라고 당당히 적혀있군요. 이번 업데이트는 2월 18일에 모든 유저에게 무료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레딧에서는 블라스퍼머스가 할로우 나이트급의 메트로바니아 게임은 아니지만 그 아래급의 탄탄한 게임은 된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탐험 파트는 약하지만 분위기와 전투가 괜찮으며 돈값을 한다고 하네요. My name is Miriam. (웃음)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었습니다.